예, 2021년도 5월 18일입니다. 아, 저는 그 시흥시에 위치한 그 무랑저수지 음식점들이 많은 그 조그만 호수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 조그만 호수인데 여기에는 저 두루미도 있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물고기도 있고인데 지금 물고기가 수질 오염 상태가 너무나 나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질비하게 죽어 있습니다. 사채더미가 뭐 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.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도 무랑 저수지의 수질 상태를 좀 점검해 달라고 제가 이거 얘기한 바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여기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어쩔 수 없지만 시흥시 관계 공무원께서 좀 나오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여기 그 둘레길하고 많이 힐링을 하려고 이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것 좀 공무원들이 좀 보세요. 보셔서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시위 의원들 뭐 합니까? 이런 걸 보셔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? 아니 공무원들하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? 이 동네가 이렇게 저 좋은 그 동네에 좀 수질 상태 좀 점검 좀 하고 그래야죠. 지금 물고기가 둥둥둥 떠 있는데, 예? 여기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. 시흥시 관계 공무원님. 지금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. 여기 보시면은, 무슨 죽은 고기를 누가 던지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? 예, 보세요. 저기 조착도 있고요. 예. 자,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. 예. 이렇게 아름다운 시흥시에서 여기를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, 예. 자, 저 뒤쪽에 보시면 두루미가 좀 서 있잖아요. 앉아 있죠? 이쪽도 이제 두루미가 이렇게 있는데,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. 물이 더러워가지고요. 예? 저 말보다는 그 두루미도 말이죠. 이 수질 상태를 압니다. 수질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 동네에 음식점이라든가 좀 검사 좀 해서 조사 좀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여기를 좀 관계 공부께서 단속도 하고 그러셔야 되겠죠. 예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, 저는 시흥시에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나와서 수질 상태가 좀 안 좋은 무랑저수지 옆에 조그만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NDM 방송이었습니다.